그 피부에 붙어 있는 오염물들도 같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인데요. 그런 경우에는 모낭염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. 비절개 모발이식 이후에 한 3일 정도는 좀 안정을 취하는 게 좋습니다. 일상생활은 다 가능해요. 걷거나 계단 오르거나 이런 행동들은 다 괜찮습니다. 다만 격한 운동을 해서 땀이 난다 이런 경우에는 땀이 아직 상처가 아물지 않은 곳으로 들어가서 염증을 잘 일으킬 수가 있어요. 이제 그 피부에 붙어있는 오염물들도 같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인데요. 그런 경우에는 모낭염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. 퇴치한 부위에 모낭염이 생기는 거는 크게 문제가 되진 않아요. 다만 미식한 자리에 모낭염이 생긴다 그런 경우에는 이 모낭염에 생기면서 고름이 차면서 이식된 머리카락들이 고름과 같이 튀어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됩니다. 그리고 모발이식 이후에 10일 정도가 지나면은 딱지 제거를 하게 될 텐데요. 딱지 제거를 하고 난 이후에는 가벼운 운동까지 하셔도 괜찮습니다. 매우 보수적으로 봤을 때 격렬한 운동은 언제부터 해도 되느냐, 3주에서 한 달 정도가 지나면은 무리 없이 하실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.